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2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류 자가 되겠습니다. 머물다 라는 의미의 류 자가 되겠습니다. 통상 류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을 뜻하지만 이 잠시라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인 의미죠. 글자 그대로 뭐 시간 단위일 수도 있고 며칠 이런 단위일 수도 있고 몇년 이런 단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단위는 좀 상대적으로 저 길고 짧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임시로 머무는 그런 형태가 주로 이 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당연히 단어의 첫 음절로 올 때는 유라고 발음이 되겠습니다. 체류하다 하면 여행 중에 잠시 머물다 그런 뜻이고요. 유숙하다 라고 하면 잠자며 생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숙하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류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류하다는 사실상은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사실상은 정착해서 사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국적을 바꾸지 않고 나그네처럼 머무는 그런 상태를 거류라고 얘기를 하죠. 유학하다라고 하면 외국으로 학문을 연구하러 가다 또는 학교를 진학하다 그런 뜻입니다. 놀유자를 쓰는 유학하다가 있습니다. 이 머무를 유자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을 놀 유자를 써서 유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아두다라는 뜻으로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하다라는 말은 보류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를 붙잡아두다라는 뜻으로 처리를 뒤로 미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탑을 얘기합니다. 택시 스테이션은 승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열차 스탑은 정거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부두에 선박을 밧줄로 묶어 놓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치거나 할때 휩쓸려 나가지 못하게 장치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계류하다 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박시키는 것도 계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보류하다처럼, 어떤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처리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를 계류하다라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맡아두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우선 질권이라고 해서 동산에 대한 그 권리가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그 지을 때 외상으로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을 했는데 대금이 회수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물을 분양을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법적으로 붙잡아두는 형태를 역시 유치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자녀 재산을 분배하고 난 뒤에도 아직 귀속이 결정되지 않은 그 가치를 얘기하지요. 압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을 물론 이제 동산 중에서도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포함되죠. 이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복자가 되겠는데요. 원상태도로 되돌리다 또는 되돌아오다, 다시 하다, 그런 뜻의 복자가 되겠습니다. 이 복자는 부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부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12회계에 해당되겠는데요. 부자 또는 복자로 발음이 되고요. 다시 되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권 하면 형사상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권리가 제한되는 사람한테 또는 박탈된 사람한테 법적으로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직위에서 해제 또는 해직된 사람이 원래의 직무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휴학이나 정학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과정에서 배운 학습을 되풀이해서 알아보는 걸 얘기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질환에서 건강을 되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일반 업무까지 확대되면서 뭔가 부진했던 것이 원래의 정상 상태 또는 그 발전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둔화됐다가 다시 경제는 계속 그 사이클링을 하니까요. 다시 활성화되는 그러한 거를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 또는 그와 유사한 일을 되풀이하는 걸 얘기하고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 갚는 것을 얘기하죠. 복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출장이라든지 또 파견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갔다가 자기 집 또는 자기의 원 근무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했던 일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흥을 그런 의미로보다는 활성화되었다, 활성화된다, 어떤 일이 잘 풀린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한 그 용어를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 또는 정지됐던 계약이 다시 이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부활이라는 말을 쓴다. 특히 보험 관련된 부분에서 그 실효가 됐던 상태, 그 계약이 실효가 계약이 해지된 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실효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야만 그 해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해지가 되기 전 실효 상태에서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상자가 되겠는데요.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익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나무목자하고 눈목자를 합쳐서 이게 서로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죠. 요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 자를 두면서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상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걸 얘기하고,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연관되어 다른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생각을 얘기하고,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상이나 이 상상하고 공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상과 가상과 달리 공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상은 이제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공상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가치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각 또는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구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자